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임진왜란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누구죠? 율곡. 예? 율곡. 율곡. 이선생, 그죠? 이선생. 또 한 사람 있죠? 유성룡? 유성룡은 뭐 예언했다고 볼 수가 없어. 또 한 사람이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조식 선생 라이벌은 원래 태계야. 태계 이황이야, 이황. 이 사람이 이 조식 선생의 라이벌이었는데 실제 예언에서는 율곡과 라이벌이야. 율곡은 임진왜란이 난다고 10만 양백론 주장했죠. 그때 선조 임금이 잘 나갈 때죠. 그죠? 그런데 남명 선생이 예언할 때는 이 사람은 선조 임금 때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얼마 앞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사람보다 좀 약해. 예. 이 사람은 선조의 우때, 명종 때, 명종 때 이야기했어. 명종 때 이미 임진왜란을 이야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뭐라고 그러냐, 남명 조식 선생은 저 합천, 지리산 합천 사람이야. 합천 사람인데 이분은 강원도 사람이고. 그런데 이 합천에 이분이 임금한테 무슨 상소를 했냐. 당신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된 사람이 실력에서 된 게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지질로 왕이 된 사람 아니냐. 백성은 지금 굶어지고 가고 관리들은 놀고 앉아있고 군대는 부정부패만 하고 앉아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임금이냐. 당신은 홀로 있는 고아냐. 하, 이렇게 임금을 후드려 까요. 그리고 그때 윤원영의 파워가 대단했어. 그러니까 그 대비, 그 윤원영의 그 대비를 뭐라 그럽니까? 그 임금의 어머니를 늙은 가부가 복도 없어가지고, 응? 나라가 용원양이 됐다고. 지혜비는 미리 죽어버리고, 가부가 돼가지고, 나라의 꼬라지가 망해간다고. 이렇게 그냥 책으로 다섯 권의 상소문을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임금한테, 그리고 임금한테 내 목을 잘라주시오. 이런 거야. 임금 보고 고하라고 그러고, 임금의 어머니 보고 가부라고. 늙은 가부가, 무식한 가부가, 복이 없고 덕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와, 이러니 이 나라는 도둑놈들하고, 먹고 노는 관리들하고, 매감매직하고, 이렇게 썩은 나라가 이게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다본다고. 이렇게 쫙 상소를 올렸는데, 임금, 대비가 임금을 보고, 당장 저놈을 목을 쳐라. 남맹 조식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임금이, 명종이, 어마, 어마마마, 그 좀 자중하세요. 응? 또 이쪽의 신하들은 그냥 당장 임금을 갖다가 고하라고 하는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 고하라는 건요. 고하라는 말은 아주 모독적인 말이야. 이 고하라는 건요. 그냥 말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임금이 죽으니까 지가 임금 자격도 없는 주제에 임금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을 고하라고 그래. 실력이 있어서 물려받으면 성군이라고 그래. 성군. 이거 성군하고 고하가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 상소문을 본 신하들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반대 세력이 있는 거야. 그 시골에 있는 그 늙은 선비가 뭘 알겠느냐. 그 경상도 사람은 원래 언어가 좀 거칠지 않느냐. 그러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선비가 이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고 항상 시골에서 후학마 가르치는 선비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바친 글인데 그걸 고하라고 그랬다고 임금이 발끈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면 전 우리나라 선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막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이 그 남명 조식 선생이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죽일까 말까 임금이. 그 다음날 되면 또 지금 어머니가 막 어전에 와가지고 신하들 보는 데서
남명조식을 당장 잡아들이시오. 그러니까 아들이 어마마마 고정하소서. 당장 잡아들이지 못하겠소. 목을 치시오. 막 이러는 거야. 그 내가 그렇게 미련한 가부란 말이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막 엄청 심하게 얼퍼대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옛날에 임금이 벼슬을 줬더니 벼슬을 딱 거절하면서 뭐라 하지 알아요? 내가 고향을 지키고 후학들을 기르고 있어야지. 내가 왜 한양까지 가서 그 내가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런 관리직을 내가 하겠냐. 나는 거절한다. 그랬더니 임금이 세상에 합천까지 내려왔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임금이 합천까지 왔는데 세 번을 내려왔어. 다 거절해. 이 사람이 남명조식 선생이야. 아시겠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이 나라는 절단 나 있어요. 지금이 그런 시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원영이가 임금을 얻고 완전히 다 해먹을 때야. 처가가, 임금의 처가가 아주 독식을 하고 있을 때야. 그런 시대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올린 상소문이 지금 크게 정각을 지어놓고 보관되어 있어요. 그 글씨를 그 사람이 직접 쓴 거야. 글씨를 보면은 글씨 하나가 삐뚤어진 게 없어요. 그 한문 글씨가 삼천자인데 그 삼천자의 글자 하나하나가 거기에 목숨이 걸려있는 거야. 썼는데 딱 뜰림이 없어. 한문 보면 우리는 알거든, 붓글씨를. 붓글씨를 한문으로 써내려갔는데 그걸 책장에 써내려가는 그 글씨 하나하나가 흔들림이 없는 거야. 뭐 뜰림이 없어. 그러니까 탁 우리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율곡 선생은 상소문을 올릴 때 10만 병정론을 올리니까 율곡 선생은 그냥 쫓겨나가지고 저기 연천 어디죠? 문산 파주 가서 화석정을 지어놓고 앞으로 몇월 며칠 임진년 몇월 며칠 날 금음날에 임금이 몇 시에 이 나루터를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기름걸레로 닦아라 계속. 그리고 그걸 지어놓고 기름걸레로 닦다가 죽었어. 임금이 오기 전에. 근데 그 이후에 죽은 후에 몇 년 후에 선조왕이 밤중에 그 나루터에 도착한 거야. 실업같이 어둡고 사람들이 피난을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이의 율곡 선생의 집안의 먼 친척이 그 사람의 시킨 유언대로 임금이 당도했을 때 불을 지른 거야. 화석정에 기름글레로 3년을 닦았으니 그 얼마나 불에 잘 타겠어요. 불이 확 붙으니까 임진강 나루가 환하게 밝혀지거든. 거기를 임금이 지나갔어요. 그래 나중에 임금이 돌아올 때 화석정을 봤어. 그리고 율곡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임금이 거기서 울은 거예요. 선조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죽여놓고 이런 고생을 하고 나라가 이 모양으로 된 걸 이 양반은 미리 다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다가 정각을 지어놓고 기름걸레로 3년을 닦아라고 지시를 하고 죽었으니 그 율곡 선생의 예언력이 뛰어나 안 뛰어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남명 선생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남명 선생이 속인보다는 좀 높겠죠? 남명선생 같은 사람은 범인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해? 범인 아니죠? 소인입니까? 대인이죠? 대인도 아니죠? 현인 맞아요? 예? 네? 뭐예요, 그러면? 철인? 도인? 아, 이게 써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크게 썼네. 도인 다음에 뭐예요? 성인이죠. 성인 위에 뭐요? 진인 있죠. 진인 위에 뭐요? 신인 있잖아. 여기에 누구라고요? 여기가 와 있고 일반 사람들이 99%가 이거죠. 여기가 1%야. 여기 1%. 여기 인구 분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